이 새끼 뭐야? 박상보처럼 부르네. 박상보 씨처럼. 김성태님 노래 평가받으러 왔다고? 일로 와. 뒤졌어. 아, 김성태님 반갑습니다. 저 일단 방송 키고요. 성태님 거 들어갈게요. 근데 키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성태님도 목 상태가 솔직히 많이 갔어요. 성태님 아시겠지만 쉰소리 많이 나오고. 근데 그게 메이저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러냐? 훈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노래를 부르신다고요. 예. 문제 파악이 안 되시나? 일단 들어가서 노래 한번 슥슥 들어볼게요. 예. 저 들어왔어요. 예. 주제 파악을 못 하시는데 노래 대결을 해서 1등, 하시는데. 2등, 3등 아, 골라주시면 돼요. 예. 어, 1등, 2등, 3등 지금 세 분 중에서 알겠습니다, 알겠습니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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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예, 목이 많이 갔어요. 1등, 2등, 3등 제가 골라드릴게요. 그러면은 제 거 소리를 꺼주시고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주세요.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. 소리 킬게요. 왜냐면 소리 물리니까. 예. 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. 정말 그렇게 좋아. 아니 근데 이 새끼는 대가리가 수세미냐? 와 대박이야. 존나 빠글빠글하네. 좀 머리 매직 좀 해! 이씨! 자 일단 잔나비 듣겠습니다. 그때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웃을 수 있었나. 우예 예예예 그 모든 걸 갖고도 돌아서 버렸나. 아니 가성 뭐야? 그냥 씨 소리 절로 나오네. 끝나고 듣는 게 낫겠죠? 오케이 김성태 부른다. 어, 뭐 궁금해 어떤 노래 할지. 오케이 오 엠맥이야? 오케이. 아. 차가워진 눈빛을 바라보며 이별의 말을 전해들어요. 아무 의미 없던 노래 가사가 아프게 귓가에 맴돌아요. 목소리를 좀 크게 내. 오, 좀 한다 근데. 5만상을 다 쓰네. 아. 아니 꼴배기가 싫다 근데. 노래는 잘하는데. 아, 죽여버리고 싶네. 이 새끼 뭐야? 박상보처럼 부르네. 어, 존나 꼴배기 싫어. 아우, 막 뒷목 때리고 싶다. 꼬꼬까까. 아니 김성태 씨 잘한다. 일단은 잔나비 불렀던 분보다는 위야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세게요. 바로 바로. 아니 바로 이거 가지고. 커튼이 기다리시니까. 아 네네 바로 오케이. 할게요. 순서대로. 아, 나 울 뻔했어. 떠나려 하네 저 강물 따라서 돌아가고파 순수했던 시절 그 하늘마저 희미해지고 내갈 곳은 다시 못. 맨 처음엔 잔나비 부르셨던 분 닉네임 뭐야? 박 사장님. 다시 한 번만 두려움에 떨고 있어 단 한 번만이라도 나 돌아올래 그곳으로. 제대로 돌아와 개새끼야. 오케이 오케이. 꼬꼬까까. 아니 코트님 한번
설명을 해주세요. 제가 그 예. 저희 마이크 끄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예예예 예, 예, 예. 자, 일단 저 제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예, 그 3등은 사페님이에요. 예, 참 족끝이 부르시네요. 일단 생긴 거는 노래 진짜 잘하게 생겼거든요. 고음도 그냥 쭉쭉 잘 뽑아내게 생겼는데 족끝이 불러요. 박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인 수준. 예, 이제 잔나비 노래 자체가 좀 굉장히 좀 그 뭐랄까 약간 이제 잔잔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니까 그냥 뭐 그 정도. 그리고 김성태님 잘하세요. 잘하고 좀 킹반인, 예, 킹반인 대열에 올라갈 수 있지만 뭐랄까 고음 올라갈 때 박상보 씨처럼 허리를 존나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오만상을 찌푸리는데 좀 개꼴보기 싫거든요. 예, 뒷목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. 예, 세 분 너무 잘 불러주셨고요. 사페님은 예, 노래 부르지 말고 나가 뒤지십시오. 예, 자,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분 노래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예, 수고하세요. 괜찮았어? 근데 이 정도 방방바 될 수 있지 않냐? 아, 닭과 없어. 닭과는 없어. 아니 어떻게 닭과를 해? 똥을 줬는데 얘들아 생각해봐. 세 명이서 나한테 똥 던졌는데 똥 맞고 나서 뭘 불러줘? 나는 여자한테 말곤 닭과 안 해줘. 꺼져.